이 정도는 걸어줘야 게임을 할 맛이 나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오케이, okay, let's go. 바로 풍선 폭탄 밸런스 게임입니다. 오! 풍선 폭탄. 풍선 폭탄. 많이들 해보셨죠? 네. 시간 제한이 설정된 풍선 폭탄을 들고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 답을 하고 나서 옆에 있는 멤버한테 풍선 폭탄을 전달하면 되고 이게 터지는 순간에 들고 있던 멤버가 속한 팀이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 scary. 게임을 하고 나서 추가 질문으로 검증을 할 거예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성실하게 진실만 답변해 주시고요. 게임은 총 두 번 할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두 번. 네. 그럼 이제 모두 멤버들 앞으로 나와서 서주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순서 있나요? 순서는 네 번갈아 가면서 쓸 거예요. 한이 형, 한이 그리고 창빈이 형, 현진이, 닉스, 이엔. 예스. 맞게 썼네요. 아, 오케이. 네구만. 자, 게임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와, 폭탄을 제가 뭐야? 받아오겠습니다. 아니 무슨? 바로 시작했어요. 우와. 자, 들어주시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둘 중 선택한다면 방찬 vs 방 따뜻한. 어? 방찬, 방 따뜻한. 방찬. 저기 사는 거 보고 하시면 돼요. 네. 네. 자, 하루만 이 멤버로 살아야 한다면 맏형 방찬, 막내 아이엔. 막내 아이엔. 헤이. 솔직히 더 자신 있는 것은 소음 vs 고음. 아, 일부러 대답 안 해. 소음이요. 오케이. 소음. 둘 중한테 물린다면 모기한테 물리게 한지성한테. 한지성 아니야, 모기한테 물릴래요. 야, 야. 내가 더 자신 있는 것은 내가 만든 브라우니. 브라우니. 오케이. 둘 중 더 자신 있는 것은 승민이보다 레몬 많이 먹기, 레몬보다 더 상큼한 표정 짓기. 레몬보다 더 상큼한 표정 짓기. 믹스한테. 자, 평생 둘 중 하나로 살아야 한다면 모기 소리로만 말하는 필릭스, 모기가 되어 날아다니는 모기 소리. 오케이.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나를 더 미치게 하는 멤버는 얼굴 탄다고 선크림 10분마다 바르는. 전자 뭔지 봐. 여러분 질문을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 가고 있어. 아니 하자. 자, 창빈이 형 갈게요. 스키즈 애교 끝판왕은 방찬, 창빈. 창빈. 한, 나의 눈이 닮은 것은 쿼카, 한도. 쿼카! 오케이. 야. 스키즈 애교 끝판왕은 방찬, 창빈. 창빈! 이거 언제 끝나? 너 오래 간다 되게? 하루 동안 이것만 해야 한다면 어딜 가도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기. 무건수. 무건수해! 잠깐만! 창빈이 꿀 아니면 컹? 이걸로 터지는 거 아닌가? 컹 뭐야, 꿀. 야, 자 오늘 저녁 터지지? 반찬을 고른다면 가지 튀김, 당근 볶음. 당근 볶음. 잠깐만. 네, 저게 아까 지금 부서져가지고 네,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냥 멈췄네요? 그래서 그냥 멈췄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믹스부터 다시. 오케이. 그 빨간 스파이스. 빨간색 봐, 빨간색. 떡은 안 돼요. 걸렸다! 걸렸다!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 질문을 들어주셔야 돼요. 해파리로 태어난 한, 범고래로 태어난 방찬. 저는 범고래로 태어난 방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니? 트로트 아니면 사투리? 사투리! 오케이, 다시 필릭스. 오, 예! 혼자 뷔페 가기, 혼자 놀이공원 가기. 혼자 놀이공원 가기. 오케이. 현진, 리노가 만든 팔찌, 리노가 만든 동전 맛 떡볶이. 팔찌. 오! 트름 할 때 방귀 소리, 방귀 낄 때 트름 소리. 무슨 소리야? 방귀 낄 때 트림할 때 방귀 소리 뭐 소리야? 빨리 트림할 때 방귀 소리. 오케이. 아 제발. 먹을 때 빵빵해지는 볼, 뭘 해도 동그랗게 눈. 뭘 해도 동그래지는 눈. 다섯 시간 동안 부작용 추기, 다섯 시간 동안 백도어 추기. 백도어. 아 예. 붐. 네. 붐. 우와 나 진짜. 와 이거 진짜. 심장. 아 좀 더 빨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에. 패배 네. 팀은 거북이 팀입니다. 예! 터키 팀! 맞아요! 예!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번에 네. 짚고 그냥 안 하고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게임! 좋아요. 바로 풍선이 준비되는 대로 게임을 한번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아.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제가 아 맞네요. 이렇게 고르세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대신 답은 다 끝나고 말하는 걸로? 네네 일단, 일단 그래도 들어주시고 리노 형이 그 리드하는 대로 그 다음에 답을 얘기해 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 소리 지르면 이게 안 들리니까. 예스 예스 예스. 자 풍선이 바로 다음 게임 가나요? 네, 풍선이 준비가 되면 아까 저희가 하나를 박살내 버려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찬이 형부터 끝났으니까 이제 한이부터 바로 갈게요. 아 그죠. 네. 시작이 유리하긴 하죠. 네. 생각보다 길던데 저게. 시작! 퐁!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네 뭐. 아 근데 풍선이 발성이 되게 좋네. 네. 풍선이 요즘 되게
아까 폐활량도 좋고. 아까 네. 풍선 어디였나요? 예,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예. 아 근데 풍선 씨가 네. 요즘 어떻게 발성 연습을 하는지 한번 인터뷰를 한번 따볼게요. 네. 이게 맞네요, 네. 맞네요. 자 여러분, 네. 근데 지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번 두 번째 게임으로 그냥 모든 거를 올인하자는 지금 M웨이브 지기에 얘기가 있어요. 올인. 그럼 저희도 올인하기 힘든 사람들. 네. 남은 음식을 올인을 다 걸고 마지막 판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이겨낼래. 그러니까 저희는 마지막 게임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 뭐 치킨 피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올인. 오케이. 올인. 좋은데요? 자, 그러면 풍선이 준비가 됐나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시작. 오케이. 자, 둘 중에 더 참기 힘든 것은? 아, 애교 텐션 높은 깜찍이 창빈이 vs 어디 가나 계속 들어. 아니, 그 둘 중에 하나만 말하면 저는 돼요. 저는 창빈이 형이요. 정말 말했는데? 더 화나는 일은? 아, 밑에 저거 써 있구나. 뭐라고? 이렇게. 아. 보고 얘기해. 저거 보고 얘기하면 된대. 더 화나는 일? 어. 아, 진짜 짜증 나는데. 아, 휴대폰 액정 파손된. 오케이, 아, 그렇지. 저거는 AS가 되니까. 자, 일주일 함께 여행 갈 멤버를 고른다면? 와. 와. 온종일 자는 창빈. 아, 기다려. 밥 먹자. 자, 본인의 매력을 한 가지 고른다면? 좋은 보이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이리 펴졌나봐. 혼자 원하는 음식 먹기. 아~ 능력을 얻게 된다면? 어떤 노래를 노래든 완벽하게 부르는. 오케이. 오케이. 가족 하나를 고른다면? 숨 쉴 때마다 애교 부리는 아들 창빈. 둘 중에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아니 근데 너 왜 친구야 그랬어? 어디가 친구야 멀리 갔어. 게임을 세 판을 했는데 와우. 거북이 팀이 세 판을 다 졌어요. 그래요. 원래 토끼가 빨라서 원래 항상 이기죠 토끼가. 입으로 말하기 너무 슬프지만 네. 토끼 팀이 모든 음식을 다 가져갑니다. 아~ 예~ 토끼 잘했다.